네, 오늘 수채화는 예전 가을 산행에서 찍었던 사진 중에 한 장을 골라서 수채화로 변해보겠습니다. 그림에 관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수요일엔 수채화. 네, 오늘의 수채화를 완성했습니다. 오늘의 수채화는 예전에 그 가을 산행에서 찍었던 사진 중에 한 장을 골라서 수채화로 변해봤습니다. 네, 그 사진을 봤더니요, 촬영 일시가 2011년 11월 초에 오전 11시 38분으로 되어 있어요. 아, 거의 뭐 10년 전인데요. 그 11월 초라고 하면은 가을 분위기가 아주 절정일 때죠. 아주 울긋불긋 아주 멋질 때 그때 찍었던 사진이네요. 저는 이제 그 바다도 좋아하지만 산도 무척 좋아하거든요. 특히 가을산 무척 좋죠. 아주 가을산 생각만 해도 좋네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한 10월 초에서 10월 중순쯤부터 한 11월 중순 정도까지 그 추워지기 전까지 그때 가보시면은 아주 그 일주일마다 색깔이 변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거의 아마 매주 그렇게 산을 갔던 것으로 지금까지는 그랬는데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산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를 보면은 그 하산을 하고 나서 올라갈 때는 좀 힘들죠. 올라갈 때는 무척 힘든데 이제 하산을 하고 나서 이렇게 딱 쉬고 있으면 그 노폐물이 몸속에 노폐물이 쫙 이렇게 빠지는 느낌. 아,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아주 그때 이렇게 시원한 물을 한 잔 쫙 하면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뭐, 그래서 이제 올해는 근데 이제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잠정적으로 산행을 하지 않기로 했어요. 한 10월 그 초부터 이제 벌써 지나갔는데요. 한 11월 중순까지 정말 지금 산행 가기에 정말 좋은 시기인데 올해는 정말 그 제 자신과 가족의 건강, 그 다음에 지구의 평화, 우리 우주의 미래를 위해서 큰맘 먹고 산행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뭐 아주 뭐 급박한 반드시 가야 될 상황이 있으면 뭐 그때 가서 이제 생각해 보는데요. 뭐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뭐 1년 정도 쉬기로 했고요. 1년 정도 쉬어도 뭐 산은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 자리에 그대로 항상 우리를 기다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다른 분들도 뭐 다른 취미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산을 가야 되겠다 그런 분들이 있다면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 나름대로 산에 갈 때 뭐 그렇게 큰 수칙은 아닙니다만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점 그런 점을 한번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로 산에 가실 때는 그 항상 그 가시기 전에 미리 예상 소요 시간 가는 목표 지점과 지금 현재 지점을 고려해서 그렇게 예상 소요 시간 올라가는데 몇 시간 내려오는데 몇 시간 이것을 항상 머릿속에 그리고 나서 산행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그림을 그릴 때도 보통 밑그림을 그리고 아니면 뭐 밑그림을 그리기 전에 뭐 기획이나 선정을 하고 나서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산행도 그것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아주 뭐 나이가 젊거나 아니면은 산행을 등산을 너무 많이 해서 뭐 자신만만하신 분들이 뭐 이 정도 산 동네 뒷산인데 뭐 그냥 올라가도 되지 뭐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 분들이 항상 그 사고가 나고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그 항상 그 지정로를 통해서 이동하면서 그 시간이 어느 정도 자기 발걸음으로 어느 정도 될 것인가 그것을 미리 예측하고 나서 그렇게 산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방심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해야지 사고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저는 이제 그 산에 갈 때 항상 그 이어본 옷을 꼭 준비하거든요. 뭐 아주 뭐 큰 것은 아니고 그냥 면티를 꼭 준비합니다. 그래서 하산하고 나면은 그 땀에 이렇게 흠뻑 젖기 때문에 항상 그 체온 유지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갈아입기 위해서 면티를 한 장 정도 가지고 가서 이렇게 뭐 화장실 등에서 이렇게 갈아입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상당히 좋은 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복장을 말씀드리자면 뭐 바지는 그냥 뭐 자신이 그냥 편한 복장, 뭐 트레이닝복이나 아니면 뭐 그냥 다른 뭐 재질이라도 상관없는데 뭐 요즘에는 기능성 그런 뭐 그런 등산복들이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특히 우리나라는 엄청 많잖아요. 뭐 그래서 뭐 그런 것을 이제 뭐 여유가 된다면 그런 것을 입어도 상관이 없는데 그것이 아니라도 뭐 그냥 편한 것을 입었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뭐 상의는 긴 팔 이렇게 좀 옷소매 긴 것으로 이렇게 해서 나중에 좀 더울 때 걷더라도 이렇게 좀 긴 팔을 착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스트레칭이 꼭 필요한데요. 산 오르기 전에 이제 또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좀 뭐 산행을 뭐 많이 하신 분들이 뭐 이 정도 좀 뭐 간단한데 뭐 스트레칭 필요 없지 하고 막 가시는데요. 스트레칭을 꼭 하십시오. 그런 분들이 꼭 사고 나서 저 나중에 뭐 119 불러가지고 119 그 대원들 구급대원들 바쁜 대원들 정말 그 수고시킵니다. 정말 밑에서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서 약간 그 땀이 날까 말까 한 그 정도까지 만들고 나서 이렇게 산에 오르시면 훨씬 더 속도가 나고 훨씬 더 좋습니다. 네, 이건 뭐 제가 직접 해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점은요. 그 이제 본인의 건강이나 지금 현재의 건강이나 그때 그날의 뭐 컨디션 같은 것을 잘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소금이나 설탕 같은 거 여유가 있으면 그것을 꼭 준비하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히나 뭐 설탕은 이제 뭐 캔디나 아니면은 뭐 초콜릿 같은 것으로 대신할 수도 있겠지만 소금 같은 것도 이제 꼭 이제 여유가 있으면 챙기고 그 다음에 수분 섭취 물을 꼭 챙기시라는 거. 저도 예전에 그 이제 좀 한참 예전인데요. 그때 그 이제 설악산에 등반을 했을 때 그 전날에 좀 술을 좀 많이 마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그 올라갈 때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힘들었는데 거의 이제 뭐 지금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데 그때 하산하신 분이 있었어요. 하산하시는 분이 이렇게 물과 이렇게 소금을 이렇게 나눠주셨어요. 그런데 와 그것이 그
그 효과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건 아니었으면 아마 제대로 그 정상까지 오르지 아마 못했을 겁니다. 네. 뭐, 한 며칠 전인가요? 한 달 전인가? 울산에서 그 화재가 났는데, 뭐 소방대원 한 분이 그 33층에선가 뭐 주민분을 이렇게 업고 내려오셨다. 계단으로. 아,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주민분이 하신 말씀이 헬멧을 쓴 신이 내려온 것 같았다. 뭐 그런 말씀 하셨는데요. 저도 이제 그때 산행을 할 때 그때 그 당시에 그 소금 주심 소금과 물을 주신 분한테 그것을 느꼈거든요. 그때 아 그래서 이제 수분을 꼭 섭취하시고 가능한 한 소금과 설탕류를 설탕 같은 것을 항상 준비하셨으면 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욱 중요한 것은요 이제 산불인데요. 그 이제 아직까지도 그 꼭 숨어서 몰래 담배 피우시는 분들, 그 다음에 취사하시는 분들, 아 담배 뭐 절대 안 되죠. 뭐 이거 어떻게 뭐 강조 더 이상 강조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고요. 뭐 담배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취사하시는 분들, 산까지 올라오셔서 뭐 끓여 드시거나 아니면 뭐 고기를 구워 드시는 분들, 아 이거 정말 추태죠. 그 밑에 산 그 아래 보면은 뭐 김밥집 같은데 많고 뭐 이렇게 사갈 게 많은데 꼭 그거 위에 올라오셔서 그거 하는 것은 뭐 당연히 뭐 과태료 대상이고요. 당연히 해서는 안 될 짓이죠. 네, 절대 아 나이 드신 성인 분들이라면 정말 그 성인 대접을 제대로 받고 싶다면 정말 그러지 마십시오. 저는 정 그 집 음식을 드시고 싶으시면은 집에서 그렇게 이렇게 뭐 도시락을 싸오세요. 집에서 이제 도시락을 싸가지고 위에서 그 맛있게 드시면 되는데 위에서 취사하시고 또 취사한 또 밥 먹고 난 다음에 아 담배 한 대 피워야지 뭐 이렇게 담배 한 대 아 그거 정말 최악이죠. 최악.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올해는 이제 또 더 중요한 점은요 마스크 착용인데요. 아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그렇게 마스크를 쓰고 이제 산행을 예전처럼 할 자신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처럼 이렇게 마스크를 쓴 상태로 산행할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집에서 그냥 쉬시기를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서 쉬시고 가까운 공원이나 이런 주변을 이렇게 산책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주변을 잘 둘러봐도 이렇게 단풍이나 은행잎 이런데 이렇게 좋게 보이는데 상당히 많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정도의 책임감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주의사항 같은 거 말씀드렸고요. 오늘 이렇게 그림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오늘 그림은 네, 뭐 특별히 뭐 설명할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요. 아, 뭐 이 단풍이나 이렇게 울긋불긋한 낙엽이 이렇게 떨어진 곳 이곳을 좀 중점적으로 한번 표현을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손이 가는 대로 그랬습니다. 어떻게 표현할까 한참 고심하다가 이렇게 손이 가는 대로 여러 가지 색깔을 써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산을 쓰고 산에 가면서 이렇게 우산을 쓰고 저는 이렇게 별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별로 이렇게 민폐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렇게 뭐 넓은 도로라서 괜찮지만 좁은 길에 들어서면 산행에서는 다른 것을 미리 준비했어야죠. 뭐 이렇게 우비를 준비하거나 아니면 모자를 쓰거나 그런 식으로 해야지 이렇게 혼자만 이렇게 뭐 비 좀 뭐 안 맞자고 비를 뭐 피하기 위해서 아니면 뭐 햇빛을 피하기 위해서 혼자만 이렇게 쓰고 가는 것 이런 것도 별로 이렇게 별로 X입니다. X 별로 비추입니다. 네, 절대 다른 방법을 사용하세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그림은 뭐 그 올해 한 해 이렇게 안전하고 건강하게 가을을 보내기 위한 의미에서 그런 것을 이제 기원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한번 수차로 예전 그 산행 사진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괜찮아 보입니까? 네. 네, 그래서 오늘의 수차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